3번만. 태풍, 영어로는 타이푼. 열대해상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발달하여 중심 부근에 최대 풍속 17m/s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 기상현상. 7월에서 10월에 많이 발생하지만 사실 태풍은 매달 발생하는 게 맞다. 발생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인도양과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면 사이클론, 북태평양 중부와 동부, 북대서양 서부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른다. 적도 부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마찰이 적은 바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인 곳에 태풍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태풍은 호주의 예보관들에 의해 처음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당시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가나 아내의 이름을 붙이는 등 편의에 따른 호칭 정도였다. 2000년대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 14개국이 10개씩 제출한 총 140개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붙여준다. 북한도 이름을 제출했는데 얼음보숭이 같은 충격적인 이름은 없고 기러기, 도라지, 갈매기, 수리개 등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2003년 매미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의 경우 재발하면 안 되므로 이름 목록에서 퇴출해버린다. 태풍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만배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1936년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3693호는 1232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고,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태풍 루산은 5조 1479억의 재산 피해와 870.5mm라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태풍 매미는 최대 순간풍속 60m/s, 시속으로 환산하면 216km/h로 그야말로 한반도를 휩쓸었다. 피해만 줄 것 같은 태풍도 장점이 있다. 일단 그야말로 바닷물을 뒤집으며 적도 현상을 없앤다. 동시에 휩쓸고 간 자리엔 산소가 공급되어 해조류와 어류가 풍성해질 환경이 마련된다. 육지에서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효과와 물 부족 현상도 해소시킨다. 무엇보다 태풍은 수증기를 머금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지구 전체의 열 균형을 맞춘다. 미국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크기는 커졌고 이동속도는 느려졌다. 또한 많은 습기를 품게 되면서 강수량도 증가했다. 쉽게 말해 벌크업이 된 셈이다. 국내 울산과학기술원에서도 현재 온실가스 배출 상황이 유지된다면 태풍의 생성 빈도가 19.7개에서 20.7개로 5% 증가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가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 재난 포털 사이트를 보면 국민 행동 요령이 나와있다. 사실 뻔한 내용이긴 하다만 반복학습은 중요하니까 일시정지하고 읽어보길 바란다.